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주무셨어요? 아, 네. 아, 네. 잘 잤나요? 아니요, 저는 한숨도 못 자가지고. 왜죠? 떠는 게 심해가지고. 아... 네. 떠느라 못 자. 당신의 이름은 조현영이고 22살이며 당신의 직업은 헤어 아티스트입니다. 너무 틀렸나요? 다 틀렸죠, 뭐. 저의 이름은 김미정이고 23살입니다. 23살. 그리고 저의 직업은 가수입니다. 오. 아, 신기했어요. 당신의 이름은 이상준이고 23살이며 당신의 직업은 아, 뭘까? 직업 있죠? 없어 보여요? 아, 아니,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편집샵 사람입니다. 편집샵 사람. 저의 이름은 송상운이고요. 24살이에요. 아, 아쉽다. 그리고 저의 직업은 스트릿 댄서입니다. 우와! 우와! 왜요? 춤추는구나. 가수. 네. 댄서. 오. 춤. 언제부터 가수가 직업이 됐어요? 2018년 7월 말부터. 오, 되게 구체적이네요. 언제부터 춤추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4월 초. 오래 추셨는데? 네, 맞아요. 하지만 늦게 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쏭달쏭. 알쏭. 상훈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가장 신경 쓴 것은 마음이다. 아까 잠을 못 잤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수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신경 쓴 것은 네. 마음가짐이 맞는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부끄러워하지 않기. 말을 떠나네. 부끄러워하지 않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어서 다시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도 부끄럽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부끄럽네요. 미정 씨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가장 신경 쓴 것은 외모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가장 신경 쓴 것은 맞췄어요. 다이어트이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돼지로 출연하는 일. 실패했어. 아, 왜요? 떡볶이를 먹는 바람에. 안 되신데? 그럼 다음 옷에서 네. 더 보여주는 네. 갑시다. 지쳤다. 상훈님이 본인의 외모에 70% 만족하고 본인이 가장 잘생길 때는 샤워하고 거울 볼 때다. 제 외모에 65% 만족하며 내가 가장 잘생길 때는 샤워하고 나왔을 때다. 진짜요? 미정 씨는 자신의 외모에 85% no. 만족한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할 때는 친구를 오랜만에 미루다 만나서 꾸미고 나갔을 때. 저의 외모에 45% 만족하고 제가 제일 예쁠 때는 일할 때다. 일할 때? 뭐 열심히 하면 이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열중할 때? 열중할 때. 주로 어떤 거에 열중하시는데요? 뭐에 열중하지? 사실 그렇게 열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말하자니까 그 열중하는 편이죠. 네. 근데 왜 외모는 45%밖에 안 돼요? 90% 100% 만족하고 살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봐.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훈님은
이성에게 어필할 때 마음을 먼저 어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가지는 행동을 한다. 오, 어떤 마음이요? 약간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아, 솔직함을? 네. 저는 이성에게 어필할 때 저의 솔직함을 먼저 어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찌질한 행동을 한다. 그게 어떤 거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더 못하고 네. 자신이 없어진다 해야 되나? 밉보일까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찌질해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미정 씨는 이성에게 어필을 할 때 눈빛으로 눈빛으로? 네, 어필을 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으면 네. 당당하게 말을 건다. 제가 이성에게 어필할 때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고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할 말도 없는데 계속 할 말을 만들어서도 해요. 아, 진짜요? 네, 할 말 없어도. 타투 왜 지워요? 약간 이런 거 갑자기 뜬금없게. 아, 네. 네. 첫 데이트룩. 아니 평소에 안 입는 거 입으려니까. 예쁘시네요. 잠깐만. 너무 영혼 없었다. 상훈님의 고백 멘트는 좋아해. 나랑 만날래? 데이트를 준비할 때 뭐 할까에 가장 시간을 쓴다. 저의 고백 멘트는 나도 좋아해. 이고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씻는 것입니다. 응? 냄새에 조금 민감해가지고 씻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향수 뿌리세요? 베이비 파우더 향이요. 아, 베이비 파우더 향 좋아요. 위정 씨의 고백 멘트는 우리 집 놀러 올래? 이명. 데이트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화장이다. 제 고백 멘트는 좋아해, 사귀자, 행복해 해줄게, 절대 안 변할게. 데이트를 준비할 때 데이트 코스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좀 활동적인 거 좋아해서 약간 탁구 친다든지. 탁구요? 오, 신박하네. 춤도 좋아하는데 저 배워본 적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잘 못해요. 엄청 못해요. 깜짝 놀래요. 어떤 데이트를 선호하시나요? 탁구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훈님이 연인과의 데이트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는 답답해서이며 상훈님이 먼저 사과를 하는 편이다. 사실 데이트 중에 다퉈본 적이 없어요. 오. 그리고 사과를 먼저 하는 편입니다. 항상 다 맞춰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싸우지 않습니다. 위정 씨가 데이트 중에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는 지루해하는 걸 느꼈을 때 화가 나서 이며 자기가 먼저 사과를 안 한다. 제가 데이트 때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는 사소한 행동이나 말이며 내가 먼저 사과를 안 한다. 어떤 행동, 어떤 말이요? 그냥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차가운 단어를 골라서 썼을 때. 그럼 연인과 다투면 사과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사과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사랑할 땐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되지만 그쵸. 이게 어려워요. 먼저 말하고 싶긴 한데 뭔가 먼저 말하고 싶진 않아서 기다리는 편이죠. 막 사과를 하면 바로 덥석 울죠. 아, 나도 미안. 아, 나도 사실 이랬다. 먼저는 못하고? 네, 전 돌려 말해요. 어떻게? 미안해 말고 이제 뭐 먹을 거냐. 막 말 거는 거죠. 아... 은근히 뭐하냐. 빨리 다음 거 입어주세요. 아, 신발을 왜 벗으셨나요? 저 이 양말 좋아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아, 군들이 양말 귀여워요. 요즘 미정 씨의 최대 관심사는 일단 노래이며 네. 최대 걱정거리는 자신의 노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지.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크고 예쁜 집이고 최대 걱정거리는 일의 성적이다. 성적의 기준이 뭔데요? 제가 기대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고님의 최대 관심사는 앞으로에 대한 미래이고 최대 걱정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이다. 뭘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까.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유명해지는 거에 관심이 많고요. 가장 걱정거리는 그렇게 하기에 제가 인간관계를 좀 못하는 편인 것 같아서. 왜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혼자 지내는 게 편해가지고 그냥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된 느낌? 유명해지는 게 그러면 상우님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뭔가 그 제가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사람의 아우라가 있거든요. 유명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단으로 제가 제일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춤을 이용할 계획인데 그거에 덧붙여서 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찾는 중입니다. 그러면 춤 아니고 그냥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은 건가요? 그쵸. 사람으로서의 저의 가치가 높아지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유명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무래도 좋더라고요. 요즘에 막 댓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유명하면 좋죠. 나쁠 거 없죠. 응원할게요. 마지막 커플룩 갈아입고 올까요? 네. 뭐 때문에 이렇게 입고 커플룩으로? 저는 활동적인 데이트를 좋아해서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입은 이유가 뭔가요? 저도 이걸 처음 입어보거든요. 네. 블레이저를. 그래서 평소에 이러고 다니질 않는데 함께 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저 똑같은 거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활동적인 거 가능합니다. 이거 바로 벗으면 반팔이거든요. 이렇게 바로 쫙쫙. 아 바로 쫙쫙. 네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헤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지금 감정이 소중하게 값지게 느껴져서일 것이고 우리가 만약 헤어진다면 야망 때문에 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커피 마실래요? 커피 좋아요? 네.